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니스에 위치한 굴과 해산물 전문점 카페 튜린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에 가면 굴과 조개, 새우, 갑각류 등을 올린 해산물 플래터를 꼭 한 번쯤 먹고 오는데요. 니스에도 해산물 플래터를 내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카페 튜린입니다. 자, 이 가게는 니스를 대표하는 해산물 식당이고 니스 해산물 식당 유명한 데가 보카치오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카페도 튜린이 이게 양대산맥. 여기는 1908년에 만든 가게예요. 보카치오 같은 경우에 숙소 뒤에 있어. 그래가지고 가까운데 보카치오가 살짝 또 고급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게 뭐 오래되기도 하고 야장이 좀 없어가지고 니스 와서 실내에서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 여기가 아침부터 열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저기 보면은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굴 6개 몇 개 주문해가지고 딱 먹으면 메뉴가 굴이 이제 6개 단위로 해가지고 넘버 1, 2, 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큰 게 24유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굴이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굴보다 훨씬 크고 밑에는 이제 조개라든지 갑각류들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세트도 있고 저희가 시킨 거는 148유로짜리 2, 3인 세트 먹으면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단품으로 추가하면 괜찮아요. 그러네. 저 보카치오라는 거기는 메뉴가 되게 다양해. 해산물 봉골레, 파스타, 해산물 튀김 이런 거 많은데 여기는 거의 새거 위주나 요런 플래터 위주 말고 나머지 음식이 거의 없네 지금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굴을 안 먹었는데 어렸을 때 안 먹으면 나이만 다 좋아지는 게 많더라고. 해산물 플래터라고 나오는 후르드메르 바다의 과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 나무 보니까 생각나요. 생폴에 가면 입구에 무슨 레스토랑 하나 있잖아. 거기 나무 큰 거 있고 거기에서 옛날에 밥 먹었는데 나 그걸 너무 좋거든요. 그 큰 나무 밑에 그늘 있는 데서 야외에서 먹는 와 술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 나는 진짜 그런 나무 있는데 나중에 평상에는 딱 해놓고 테이블에 술 먹고 평상에서 자고 먹고 자고 옆에 계곡까지 있으면 예술이지. 아, 저기 니스에 있는 보트 바라지도 않아. 요트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술은 막 소주만 먹어도 되고. 플라 라이트 이게 굴은 대충 한 중간 사이즈 굴 정도.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 이쪽이 아가미고 이쪽이 심장. 그래서 아가미 쪽을 많이 씻어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뻘이 많이 끼거든요. 이 정도면 굴 사이즈 좋습니다. 묵직하네. 두꺼운하다. 또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거의 우유 떨어지듯이 이게 맛있어요. 이게 샬롯이들은 비네거 같은 건데 이거를 굴 하나 새거 들어봐. 굴을 이렇게 그냥 먹어도 좋지만 레몬을 살짝 짜서 처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굴을 샬롯이 들어간 비네거인데 그걸 이렇게 살짝 뿌려 먹기도 합니다. 아우 너무 많이 뿌렸어. 저는 그냥 먹는 거 제일 좋아요. 퀄리티가 대박 좋다 이런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서양 쪽 해산물이 좋고 지중해는 난 좋은 거 잘 모르겠다. 대서양에 가면 칸칼이라고 굴양식장 있는 데가 있어. 굴양식장 바로 앞에서 거기도 사이즈별로 진짜 싸. 거기서 그냥 굴 먹고 출근 갖고 간 걸로 거기다 그냥 앉아서 덜 굽고 먹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얘네 독특한 게 회는 날로 안 먹는 애들이 조개를 날로 먹어요. 얘네들이 홍합도 심지어 날로 먹어. 그게 너무 신기해. 먹으면 의외로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조개들 그냥 그걸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그게 먹다 보면 맛있어. 아,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진짜. 그리탄이 있는데, 아, 이거 사실 그 그리탄 맞아. 마르세유에 르프티니스 파사데시라고 제랄드 파사데시라고 이제 스리스타 셰프가 하는 해산물 전문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조개류로 이렇게 카르파치오 같이 쫙 하는 예쁜 접시가 있어요. 시그니처 같은 보면 별별 거 다 하고 약간 뭐 바지락 같은 조개도 막 다 해먹고 먹고 그래도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자, 홍합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날겁니다 지금. 날거 담근 건 하나도 안 비린데 약간이죠. 이게 조그만 새우인데 의외로 고소하고 살짝 데친 것 같은데 요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 랑고스틴이에요. 랑고스틴. 우리나라 제주도 딱 새우라고 부르는 데들도 있고 노르웨이 랍스터, 스파이니 랍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먹을 거 진짜 없어. 라면에 있는 정도 왜 대가리 따고 저 큰 거 했는데 요만큼 나오는 거야.
제가 새우 까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 새우는 6마리인데 가운데만 몸통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만 사면 이게 원래는 싹 벗겨져. 얘네는 앞판으로 차게 많이 그렇게 나오니까. 새우도 지금 맛이 엄청 진해. 새우도 마요네즈입니다. 처음 이거 먹을 때 마요네즈가 나와. 미쳤어 했어. 샥. 다 돼 있습니다. 요거 그냥 먹어도 되네. 요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안 씻어서 그런지 국물도 맛이 다 진하고. 항상 보면 여기 꽉 차 있어. 확실하더라고요. 어, 공깃밥 하나 달라 그러죠. 아, 이거 진짜 뭐. 너무 할 말이 없네. 아, 개 내장. 거의 이거 남발계 수준인데? 어, 쌍쌀? 엠브레이 쌍쌀. 좀 드라이한 거 하나 시켰습니다. 쌍세르라고 파리 남쪽으로 고성으로 유명한 루아르 지역에서 나오는 소비뇽 블랑 쪽으로 만든 쌍세르. 약간 쌉싸름하고 해산물랑 먹기 좋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게지. 대서양 무슨 아틀란틱 무슨 크랩 뭐 이런 거야. 이 조개가 뭘까? 그 살이 너무 탄탄하잖아요 지금. 무려 1908년에 문을 열어 100년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가게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생굴을 맛볼 수 있는데, 야외에 앉아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해산물 플래터나 요리를 먹을 수도 있고, 옆에 서서 굴만 간단히 먹을 수도 있어 니스에 가면 꼭 한 번쯤 찾는 곳입니다. 파리에 가면 브라세리에서 이런 플래터를 맛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는 다른 해산물의 맛을 꼭 한 번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